내의장 증인 이쪽 편에 쓰세요.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대표 나오셨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증인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것을 알고 있죠. Honorable Congressman, I'm aware of that. 존경하는 의원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증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는 파악한 적 있나요? Congressman, according to internal data, the dispute ratio regarding counterfeits is 0.015% last year. 의원님, 저희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거래 전체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 제기 건은 0.015%입니다. 답변을 증인으로서 선서됐고 법에 저촉받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Congressman, I know that.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짝퉁 상품 판매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나요? Congressman, I'm aware of that.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이 짝퉁 상품 급증의 원인은 방치에 가까운 알리익스프레스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방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Congressman, we have very clear policies against the counterfeits to protect IPR. We have proactive measures to detect and remove counterfeits from our platform, including seller evaluation, AI-powered search for counterfeits, and penalties against infringers. 의원님,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품을 식별하고 이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러들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AI를 기반으로 가품을 식별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f your answer is not sufficient, we can call you again next day. Please keep in mind. Yes, I keep it 네. in mind. 그럼 증인이 화면 한번 봐주시죠. 10월 14일 날 우리 잠깐 동안 알리익스프레스를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지금 이 증인하고 답변하고는 완전 틀려요. 지금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9월에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공언했는데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증인을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통일을 대주시죠.
Congressman, we have very clear policies, and we have adopted measures to detect and remove counterfeits from our platform.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AliExpress가 이 종류와 분야를 막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국 브랜드 짝퉁 상품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16일에 우리 은실에서 AliExpress에서 지금 아웃도어 회사의 블랙아크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60개의 상품이 뜹니다. 뜨는데 그 블랙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딩 가격이 89,000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AliExpress는 패딩 가격이 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두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이에요. 이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블랙아크 다운 재킷인데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우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7만 9천 원을 할인해서 12만 9천 원에 판매하는 다운 재킷이고 이 자작 상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6천 원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K 패션 브랜드 뭐 마르디 메르크르디 또 마데킴 그리고 뭐 또 조선미녀 산들쑥 선스틱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갤럭시 S23 울트라 이 뭐 가전제품까지 싹쓸이로 종류와 상관없이 지금 이 짝퉁 중국 상품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국회의원 배지 치니까 이 놀랍게도 한국 상원의원 금속 엠블럼 브로치를 해가지고 이 3만 5천 원짜리인데 국회의원 배지가 알리익스프레스 1만 5천 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뒤에 시리얼 넘버까지 이 국회 사무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은배지가 유통되면 이 범죄 유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경찰 배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1,8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저는 혈을 내두를 지경입니다. 예? 이거 정말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고 또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뭐 가품 유통 관련해서는 뭐 이 상표법 관세법 위반 문제로요. 지금 뭐 특허청 관세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소비자원에서 관련해서 지금 자율 개선을 권고한 자, 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뭐 밑에 직원이 그 모범 답안만 적어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인기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세워서 CJ 대한통운하고 지금 빠른 배송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영가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이 짝퉁 중국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국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 피해도 주고요. 유통시장도 교란하는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 행위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검토가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제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할 계획 네. 있으신가요? 예, 뭐 저 조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법도 위반입니다. 이 저 전자상거래법 21조에 보면은 거짓 또는 가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네.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이 전자상거래법 26조에 의해서 30조 2조에 의해서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임시 중지 명령도 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할 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주셔서 더 이상 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이 국내 기업의 판매에도 지장이 있고 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고 이걸 버젓이 지금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거 공정거래에서 조사 및 네. 예, 뭐 저희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해서 뭐 공정거래법도 전산법 위반 여부를 예,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중지 명령 발동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레이장 대표이사님, 그 아까 세 가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강민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해주세요. 그리고 가품 비율도 0.01%라는 거를 저희가 납득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행정 당국의 뭐 조사나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파는 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네. 아나브라 체어우먼, and I will bring this case you have mentioned back, and I will take immediate action. And I want to say that I sympathize with our customers of what they are facing right now. And hereby, I promise that we will invest more and more resource to protect IPR, including technical resource,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resource. We will provide more details after the hearing. Thank you.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한국 소비자분들께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인력적으로,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